그 비트코인의 돈으로서의 역할, 국제적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역할, 예.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데가 공교롭게도 요즘에는 그 블랙록이 급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아, 우리 오 앵커님이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왜냐면 단위가 너무 커지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ETF가 사람들이 또 많이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시작할 때 20달러로 시작을 하거든요. 쪼개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ETF 단위 기준이 되는 거지. 주식처럼. 예, 주식처럼. 예. 비트코인 자체 가격 기준은 지금 뭐 금이 온스당 얼마 그러듯이 좀 쪼개서 표현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ETF 외에 당장 계량하기 힘든 그 비트코인 수요를 늘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큰, 예. 거, 큰 건인 것 같은데. 예,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중국이요? 예. 그 미국의 ETF가 허용된 다음에 홍콩 당국이 발빠르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저희 블록미디어의 장도선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네.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중국의 자산운용사 하비스트 글로벌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 뭐냐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네. 거래와 뭐 채굴 다 금지했죠. 다 금지하고 있지만은 예. 뭐 실질적으로 거래도 되고 있고 채굴도 한 20% 정도의 세계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다 한다니까요. 예,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고심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거와 별개로 중국 국민,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뭐예요?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중국에 관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헝다그룹이 망했다든지 예. 비구위안이 망했다. 그리고 중국의 빈 아파트가 뭐 6천만 채다. 이제 1억 채라 그러던데요. 1억 채래요. 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중국인들이 자산 증식 수단이나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했던 부동산이 예. 더 이상은 중국인들의 부를 보호해 줄 수 없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홍콩 증시도 그렇고 상하이 증시도 그렇고 지난해 거의 5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뭐 선전 상하이 홍콩 다 떨어졌죠. 그 바람에 ELS가 터진 거고. 우리나라 ELS가 그 바람에 예. 터진 거고. 그리고 그 중국 당국이 뭐 제가 뉴스 얼핏 기억한 것만 해도 뭐 작년 말에 450조 원을 푼다. 뭐 또 무슨 부양책을 한다.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금리 조정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가 예. 그 시진핑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이 예.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억압만으로는 안 되고 네. 돈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 준다든지 재산을 갖다가 지켜줘야지 사람들이 불만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살맛나게 해줘야 예. 된다는 거죠. 이미 어떤 중국 당국의 옛날 등소평식 개혁 개방 정책에서 공동부유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중국 부자들이 탈출하기 시작한 데다가 예. 자산을 도피하는 데다가 또 일반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활도 어려워지고 거기다 자산 가격까지 떨어진다면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을 하나로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콩의 ETF, 현물 ETF를 갖다가 허용하고 거기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갖다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중국의 중산층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이쪽 비트코인 홍콩 ETF든 아니면은 지금 암묵적으로 일부분 허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예. 이렇게 옮겨올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아까처럼 숫자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국 자금이 그래서 해마다 춘절이 되면은 세뱃돈으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는 농담도 있었는데 예전에 네네. 이번 상승도 이번에도 올랐어요. 네, 춘절에 또 그러니까 중국말로 춘절이고 우린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일종의 금융위기. 예. 금융위기가 뭐 이런 게 쉽게 오는 건 아닌데 작년 20년 한 번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실리콘밸리 뱅크인가요? 예, 네. 실리콘밸리 뱅크 망했었죠.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게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는데 네. 예금 인출
요구가 되고. 들어오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돈을 주려고 하면 그 국채하고 모기지 증권을 팔아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주식보다도 훨씬 커요. 총 규모가. 근데 주식 그게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실리콘밸리뱅크가 망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만 망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망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뱅크런이 나면은 은행은 돈을 주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고 그러면 미 국채 판매에 따라서 이자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은 하락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미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네. 이런 어떤 쇼크가 또 손실나고 예, 금융 쇼크가 발생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조치를 갖다가 취했냐면은 패드가 이름이 그 긴급 구제 금융을 갖다가 해줬어요. 이게 BTFP 예,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예.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갖다 해줬는데 그때 3월 12일 날 1년 한시 조치로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미국 은행들의 채권 평가 손 규모가 7천억 달러 안팎이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평가손이 그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은 은행도 망하고 미국 국채 가격도 국채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미국 정부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신뢰니까. 신뢰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국채를 갖다 발행하기가 힘들어지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자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패드가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은 시장에 갖고 가면은 뭐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액면가 만 원이면 야 그거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거 만 원 꿔줄게 만 달러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담보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액면상의 가격을 우리가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베일아웃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팔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금융시스템 때문에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잘했다는 칭찬 듣고 살았어요. 월가에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살았죠 지금. 네. 근데 예. 이게 3월 이제 11일인데 그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 패드가 이 만기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서 연장해 준다고 연장 안 해주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 네. 그게 흔들려가지고 그 새로운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미국 뉴욕에 있는 무슨 은행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예. NYCB 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두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샀는데 그 금리가 올라다다 보니까 할인율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그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성행을 했는데 기업체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구태여 불러내서 임대료 비싼 임대료까지 내면서 직원들을 회사에 불러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그래도 효율성이 지켜지는 기업들은 직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었던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공실률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원복이 안 됐다는 거죠. 원상복귀가 안 되고 예.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항구적 현상이다라는 분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지역은행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새마을금고나 신보 그거보단 수준이 좀 높겠지만 예. 어쨌든 조금 작은 그러니까 전국적 은행보단 조금 작은 단위의 은행들이 꽤 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은행위기 때 다른 은행들을 인수까지 했던 네. 등치가 그래도 비교적 큰 은행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평가 손에 따른 은행이 골병든 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지금 은행 패드가 금리를 인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그 이자율도 또 CPI도 높게 나왔고 기대보다 거기에다가 이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위기에 따른 은행의 내부 위기 이게 있는 상태에서 저는
패드가 긴축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는 건 물론 불가능하고 그 금리를 갖다가 내리거나 완화적 금융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그건 뭐 이미 퍼진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당장 이걸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하면은 둘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 은행 위기나 금융 위기 오기 전에 안전하다고 안 한 나라가 어디 있고 괜찮다고 말하지 않은 금융 당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IMF 직전에 이제 외무부나 뭐 이런 외환 당국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멀쩡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국자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이 무엇냐를 갖다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엘렌 장관도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요. 근데 이게 시스템 위기로는 전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스템 위기로 전환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간다. 그럼 이걸 갖다가 만일 그때 종료시킨다. 근데 종료시킨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은행들이 부실화되겠죠. 거기에 그냥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땐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정책이라는 건 한 가지 정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계속 지속시킨다는 것도 그 패드와 미 정부의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네. 다른 정책으로 전환을 해갖고 그 위기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완화적인 금융정책으로서 그 총통화의 공급량 이런 거는 좀 늘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아까 중국 정부가 그 국민들의 자산 감소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갖다가 예. 쓰듯이 미국 정부도 이러한 위기 이러한 위기란 건 뭐냐면은 지금 물가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여기서 뭐 금리를 낮추기가 힘들다면은 돈을 다른 방법으로 푸는 정책이라도 나오지 않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야지 저 은행들이 살아나거든요. 부담도 덜고 당장 쓸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기회가 이 보면 미국 월가가 벌써 이걸 돈 벌 기회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위기를 겪고 파산을 할 때 큰 은행들 그 국채뿐만 아니라 멀티 바스켓을 갖고 있던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뉴스도 그 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망하면 나한테 기회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투자 은행들이나 헤지펀드 얘긴데 이게 시티 리서치가 그 지역 은행에 대한 공매도가 늘고 있다는. 자료를 낸 거거든요. 네. 그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우리도 생각한다. 하지만 전염 효과를 걱정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은행들이 지금 그 공매도를 당하고 있다. 그럼 이런 은행들이 또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 이게 점점 표면화되는 거거든요. 공포가 현실이 되겠죠.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망했을 때 우리가 지금 크립토 코리아 하면서 예. 이렇게 주요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비유어 온뱅크 네. 그 은행 앞에서 이런 그 비트코인 사라는 이런 메시지를 갖다 보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은행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시중 유동성 공급 외에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존의 레거시 금융의 핵심이면서 이번 ETF를 앞장서서 끌고 왔던 그 블랙록의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글로벌 가치의 인터넷이다. 글로벌 가치의 인터넷. 글로벌 딱 빼면 가치의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 레리 핑크 그 블록레고 CEO죠. 인플레이 해지하기 위해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또는 통화 가치 절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금에 투자해 왔다. 그동안 금을 대신할 비트코인은 국제적 자산이다. 참 좋은 얘기인데 블랙록이 점점 급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아, 우리 오 앵커님이 쭉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비트매니아를 진행하면서 네. 뭐 사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많이 공부하게 됐고 예. 특히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JP 모건의 화전양면 전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레거시 금융사들 이런 전통적인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CEO와 그 회사가 상당히 뷰를 많이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감회도 새롭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 지금 보면은 그 비트코인의 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돈 중에 하나인 그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역할. 예.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데가 공교롭게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비트맥시나 뭐 아니면은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였는데 요즘에는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템플턴 이런 데 자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단순히 야, 이거 유용해서 돈 벌어야지 하고 올라탄 것 뿐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의 가치에 이제 월가의 핵심 금융기관들이 예.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JP 모건만 양다리 걸치기 전법을 하고 있고. 화전양면이라니까. 네, 시용.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블랙락의 iShares 비트코인 ETF 홈페이지를 예. 한번 가보시면요. 비트코인을 사실상 거의 비트맥시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홈페이지를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의 민주화다. 비트코인 기술을 잘 알거나 이렇게 자기가 IT에 능한 사람만이 비트코인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 ETF를 통해서 누구나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빅크 회장님이 비트코인 ETF 맥시가 되셨네. 그분은 그러니까 금융인의 입장으로서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전향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ETF가 하루에 450개 나오는 비트코인을 싹쓸이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쇼크, 이게 좋은 쪽으로 더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현재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국가별로의 부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되는 쪽으로 가면은 비트코인도 당연히 자연적으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궁금한 게, 앞에서 이제 중국도 자본의 탈출구로서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홍콩의 비트코인 ETF일 것이고, 미국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리아는 무슨 일입니까? 답답합니다. 빨리 입장을 갖다 바꿔서 우리 국민들도 또 이 아까 레리 핑크가 민주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비트코인을 사고는 싶은데 자기가 이렇게 금융을 갖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 싶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증권회사들도 그런 상품을 갖다가 팔아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고 수익을 얻을 기회도 만들고 예.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더 좋은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국민들이나 우리 금융기관들의 실력과 능력을 갖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낮춰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의 경제의 어려움,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출산이라든지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PF 문제가 터진 부분도 양상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상당히 탈출구로서 이런 비트코인 ETF와 같은 새로운 투자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립토 코리아 네. 거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듯이 그 단순하게 어떤 정부가 보는 어떤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이미 디지털 세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의 동력이고 미래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부가가치가 여러 군데서 민간의 혁신적 노력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정부가 일일이 컨트롤해 가지고는 이 산업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입장으로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끌어가고 그리고 귀찮다고 해서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우리
그 젊은이들의 미래의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창원 선임 기자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맨이야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생각을 하면 정말 비트코인을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인가? 규제를 왜 하지? 규제를 하면 규제가 되나? 뭐 이런 갖가지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라든지 글로벌 상황에서의 가치 향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단은 유심히 보시면서 기회가 날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해 주세요.